자, 오늘 8월 23일 금요일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HF의 경우엔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와주며 앞으로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을 위한 준비 과정을 완성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앞으로 HF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왔을 땐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지난 폭락 흐름, 신고가 흐름이 나온 뒤 FD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꺼지며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왔듯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구간에서도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야 반등 흐름 이후에 나오는 이 폭락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 무엇보다 HF의 이번 반등 흐름은 왜 나온 거예요? 유한 양행을 통해서 제약바이오의 섹터 순환매가 돌아와주며 HF 또한 이번에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유한 양행은 왜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죠? 렉사백이라는 재료가 FDA 승인에 성공되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10조 원 가량의 시장 규모를 유한 양행이 먹을 수 있다는 이 기대감 하나로 강력한 저항 구간, 라운드 픽의 자리였던 이 10만원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한 양행이 추가적인 돌파름이 나와주며 신고가를 갱신할 경우 HF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유한 양행의 경우 지금 어떤 자리죠? 추세 상단 구간,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오버슈팅 구간, 과매수 구간에 자리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서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며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HF에 마찬가지로 이 조정 흐름의 경우엔 추세의 하단 구간인 8만원 분까지 잠시 눌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렉사백이라는 재료는 FDA 최종 승인이 끝난 만큼 앞으로 이 렉사백이라는 재료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기엔 기대감이 약할 수 있다. 즉, 현 위치는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유한 양행이 단기적으로 눌릴 경우 HF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60일 구간, 이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는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눌림목 자리가 나온다 한들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개별 종목의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라 섹터가 단기적으로 눌리며 나오는 단순한 조정 흐름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HF에게는 아직까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FDA 승인 일정이 확정되는 순간 마지막 돌파 자리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매도가만 확실하게 잡아가면 된다. 제가 바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돌파 자리에서 HF의 매도가는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했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시발점 역할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FDA 승인 결과 발표 여부가 어떤 식으로 발표되며 승인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 실시간 대응, 실시간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FDA 승인 결과 발표가 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무조건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라고 말씀드렸고, 잔량 비중은 FDA 승인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HF의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최고가 위치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건데, 지난 4월 말에도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지 못해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으셨던 분들은 이번 반등 위치에서라도 정확한 매도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HF에 이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4개월 전에 지난 신고가 파동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눌리며 마지막 반등 흐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태까지 HF이 다른 양아치 유튜버들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신고가 흐름 계속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무조건 폭락 흐름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쳐먹어가면서까지 HF이 무조건 매도하라고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가오는 5월 16일 FDA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곧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죠? 마이너스 80%의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매도가를 통해 HLB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번호로 HLB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요? HLB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무료로 HLB의 실시간 매도가 앞으로 반등 위치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HLB의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나오기 전에 현 단기적인 눌림목 위치에서 신규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난 고가권에 아직도 물려서 비중 추가 타점을 노리고 있는 분들, 이분들 또한 정확한 신규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 추가 단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매도가까지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HLB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을 번호로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HLB의 FDA 승인 관련해서 상세하게 정리해둔 이 PPT 자료와 함께 HLB의 정확한 매매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무료로 문자로 잡아드릴 테니까 HLB 주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이 HLB의 PPT 자료와 함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010-469-9677을 위폰으로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마지막 돌파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1차 상승 파동 자리처럼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이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HLB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 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중요한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업특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롭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